지나가? 여기 뜯어야 된다. 관리 방법이 없어. 그러게요. 어? 어? 아이.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가 되시는 데가 한번 엄청 넘쳐가지고 지금 저 상태거든요. 이 댁에서 안 쓰실 때 이렇게 넘치셨어요? 여기를 쓰면 글로도 그래도 넘쳐요. 네, 여기 한번 내리면 한 2, 3일 동안 안 빠지고. 그러시구나. 이번이 처음이세요? 거주하시면서? 맡긴 적은 좀 많았는데. 아, 직접.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안 풀려가지고. 아, 맞아 맞아. 자체적으로 해보셨었다고 했죠.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러네. 우선 그쪽으로 열려고 계속 찍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기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배관에 내시경 30mm가 안 되는 렌즈가 못 지나갈 정도로 좁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뚫으시면서 구멍이 좀 나고 나고 하면서 사용을 하셨었는데 그게 더 단단하게 두껍게 차고 내려와서.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싱크대 이쪽으로 나가네. 싱크대 밑으로. 주름관에 껴가지고 안에 주름을 살짝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빨리 와서 연결돼서 나. 물이 새는데? 물이 새는데? 새는 것 같은데. 네. 주름관은 최근에 교체하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보여놨어요. 아, 그러셨어요. 테이프를 빼긴 했는데 이게 깊게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뽑아줄까? 잠깐만. 오, 딱딱해. 그렇죠. 자, 오케이. 오, 여기까지도 물이 많이 차 있네. 차 있어? 네. 지금 저걸 뺐잖아. 네. 저기서 6mm를 다시 넣어보자. 네. 위로 올라오는지 앞으로 가는지 보자. 네. 여기서 넣어보자. 여기서. 오케이. 기름량이 어마어마하네. 아, 올라와요, 올라와요. 꺼주세요. 네네. 너무 심하다. 다시 그러면 화장실 쪽에서 넣어보자. 네. 여기서 왜 못할까? 쉬운 곳을 놔두고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 여기를 못 지나가. 일로 와서 여기서 6mm 한번. 여기서 이쪽 냉장고 쪽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네. 오른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를 뭐. 이미 나간 머리 돌아오지 않고. 여기 한번 위에서 아래만 살짝. 네. 아, 잠겼어. 소리가 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너. 어? 아이, 아. 거의 다 왔어요? 그쵸, 왔어요? 거의 다 왔었어요. 내시경부터 일단 보자, 저쪽에서. 아이구야. 여긴데. 꺼내면 되죠, 그러면. 스프링을 한 줄하고, 수동 손잡이하고, 가져가, 같이 가자. 네. 가자. 리트리빙 가져가면 되죠. 이게 리트리빙이에요. 이게 회수형 헤드. 아, 아, 그 수동으로 몰아넣는 거구나. 운동 안 하고 수동으로. 알겠습니다. 온다 온다. 역시 오는 것 같아. 어? 걸린 것 같은데? 네. 어, 걸렸어, 걸렸어. 오른쪽으로 가. 오케이.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 우선 내시경을 볼까? 그러면 일단 바깥에다 꺼내놓고. 네. 천천히 뺐기 때문에 기름이 다 흘러갔으면 이렇게 마무리고. 네. 안 되면 6mm라도 할 거예요. 네. 실습 쪽 그죠? 오케이, 좋아요. 네. 물에 잠기는 구간. 이렇게. 기름은 다 떨렸어, 근데. 좋아. 옆구배가 심해가지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네. 조심조심 천천히. 물속에 잠겨있는. 네. 구간이에요. 뚫리긴 뚫렸는데 물이 가득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는 수면이 드러났잖아요. 뻥 뚫려있죠. 여기 기름도 전혀 없고. 근데 뒤로 빼면 잠기는 거예요. 저 신발장 있는 뒤쪽하고 냉장고 기역자 꺾어서 여기 오기까지 싱크대 아래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역사 구간은 물이 그냥 안 써도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댐이 차는 거 밖에 짜는 것처럼 물이 차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라면 국물을 드시고 버리잖아요. 네. 아까 봤던 8.8m는 안 넘어가고 뒤쪽에 그냥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떠올라서 굳어버린 거예요. 조심해서 쓰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방법은 저런 통에다 물을 가득 받아서 한 번에 차. 네, 한 번에. 트래퐁은 절대 붙지 마시고 주무시기 직전에 한 번에 내리면 되는데, 싱크대에서 내리면 좌우로 퍼져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줘야지 앞으로 밀어나죠. 이게 끝단이니까 물 계속 털어야 되는데. 그 단수됐어요. 또? 또 예. 아, 나오는데? 아, 아, 아 이걸 눌러야 되나 보네. 한 대 맞자. 중요한 순간. 그동안 껴있던 단단한 기름들은 전부 제거를 해서 원래대로 넓혀졌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그다음에 한꺼번에 부어도 넘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 기울기는 안 바뀌어요. 여기 뻥 뚫려 있는 구간이고요. 아직 보이시죠? 수면이. 네. 여기 아주 깨끗하죠, 지금. 여기도 수면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기름은 다 떨렸어요. 위에 붙어 있는 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여긴 정상적인 구간입니다. 내시경에서 제 파란 거 있잖아, 아까 걔. 아, 그, 한번 어떻게 밀어서 꺼내볼까, 한번? 샤프트를 반대로 꺾어요. 어, 됐어, 이렇게. 그렇지? 응. 보이니? 바로 앞에, 여기 앞에 파란색. 보여? 그러면 네. 수동으로 걔를 밀면서 샤프트를 밀면서 거기에 빼고 한번 보이는지. 글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에만 있을 때. 그래? 조심하네. 스윙을 여기서 걸어서 꺼낼까, 차라리? 아, 그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있었어? 잡았나? 같이 돌아가고 그러면 내시경을 빼줘. 그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빼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한 번에 나온다, 한 번에. 천천히, 천천히. 이거 말고, 그 왜 우리 긴 집게 있잖아. 긴 집게? 응. 그거 마시고. 곧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천천히. 그 고정시킬게요, 지금 잠깐. 잠깐. 나왔네, 나왔네. 와, 나왔어. 됐어, 됐어. 아. 이게. 이게 세면대에서 나오는 거죠? 됐어.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안 넘치나 봐주세요, 네. 네, 안 넘칩니다. 좋아요. 잘 내려가죠? 잘 내려갔습니다.